멋있고 예쁜 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금강연화 왁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철구님과의 합방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실검 1위까지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대참사 이따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왁스에 대한 소개와 정보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왁스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 왁스가 뭐가 특별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왁스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제형감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형감에 있어서 수정 요청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에 보이는 디자인보다 제형 수정을 진짜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세요. 아주 깔끔해요. 그냥 왁스.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유튜버 하기 전에 미용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었을 때이 향기 별거 없어요. 그냥 일반 왁스 향기 나요. 그치만 이 왁스를 손으로 뜨고 손바닥에 얹고 펴 바르고 모발에 털면서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제형 수정은 정말 많이 들어갔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제형에 대한 세팅값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왁스를 처음 떴을 때는 크림처럼 부드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분들이 이 왁스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좀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도 불만이 있다고 한들, 강해졌을 때 수돗물 틀어놓고서 살짝 하면 또 물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한번더 펴바르면은 다시 부드러워지는 제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많은 분들이 쓸수 있도록 평범하게 세팅값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치만 약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여기서 크림을 떠볼게요. 자, 뜬 상태에서 보이시죠? 아, 진짜 부드러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께 또또또또 했잖아요.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바로 했을 때 또또또또 눌러서 네, 보이시죠? 부족하면 잡았다가 자, 다른 한 손을 좀안 썼어요. 왜냐? 이게 좀 시간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식힐게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눌렀다가 똑같이 자, 많이 훨씬 많이 달라붙죠? 그리고 눌렀다가 떼도 되고요. 지금 높이부터가 달라요. 이 왁스는 내추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이제 타입이기 때문에 그걸 꼭 생각하신 다음에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하나의 왁스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올림머리나 내림머리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서 다 쓰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이번 왁스는 초심자를 좀 배려한 제품이에요. 실질적으로 머리를 잘 만지시는 분들보다 잘 만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형감 자체가 처음 떴을 때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꼭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야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가 세팅력이 확실히 있긴 한데, 머리를 많이 만졌다던가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완전히 난 매트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제품 말고도 조금 더 강한, 완전한 매트한 혹은 슈퍼 울트라 매트 제품을 지금 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실 때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으로 스타일링법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4K 카메라로 스타일링 영상을 두 개를 찍어놨습니다. 그 영상은 추후에 편집자분이 편집을 해서 이제 제가 또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참사 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왁스의 Q&A 대참사, 이거를 이제 같이 함께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난리 났대요.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심한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하시는 분들께 강추입니다. 금강근의 고급 왁스를 손에 바른 뒤 풀업을 진행했더니 철봉과 달라붙어 하다가 됨을 느꼈습니다. 광배 자극 오십니다. 추천드릴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자전거 중고 뽑아서 체인에 발랐더니 시속 320km 나오네요. 이거 정말 물건이네요. 320km면은 KTX보다 빠른데?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아내고사입니다. 급하게 한양 내려가서 마패를 잃어버렸는데 구입합니다. 바디워신 대신에 사용하는데 온몸에 털이 삐죽삐죽 솟네요. 효과 짱! 빵에 발라먹었더니 맛이 좋으네요. 와이프도 어찌나 좋아하는지 눈이 뒤집어지네요. 먹고 죽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발라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진짜 많은 관심들을 주셔갖고 하루 동안 솔직히 좀 진짜 행복했어요. 많이 웃었거든요. 이렇게 웃은 날도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Q&A를 읽고서 재미난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 영상처럼 끝나고 개인적으로 재미난 댓글을 제가 선정을 해서 다섯 분께 답변을 직접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자, 다음 제품은